국내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이 지난 2분기보단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분기 증권회사 영업실적을 보면 58개 증권사의 분기 순이익은 2조 5,162억 원으로 2분기보다 10.5%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수료 수익은 4조 1,913억 원으로 2분기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반면 올해 3분기 자기매매 이익은 1조 8,03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5%나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식 및 파생 관련 이익은 각각 3,704억 원과 8,639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3분기 주식거래 대금 감소와 국채금리 상승 등에도 증권사들이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며 IPO 시장 활황과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운용으로 투자 은행 부문과 자기매매 부문의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